자, 중요한 건 뭐예요? 섹션 보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제 바디 포지션 보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면 제가 이거 다 가리고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처음에 라인 자를 땐 눈높이 맞춰야죠. 어떻게 맞춰요? 잡았을 때 내가 자르려고 하는 커팅 앵글이 나의 눈과 동일선상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자, 위자를 내려주고 원래는 들어가서 어떻게 고객의 어깨와 나의 어깨가 수평이 될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자르려고 하는 앵글이 어디 오게? 어디 오게? 나의 눈과 수평으로 떨어지게 해주는 거 제일 중요해, 스퀘어니까. 자, 그럼 들어온 상태에서 들어왔고, 자, 들어와서 잘라야 되는 라인 부분. 먼저 스퀘어로 가이드 잡을게요. 자, 스퀘어로 잡는다는 건 좌우의 길이가 동일하게 잡힌다는 거죠. 길이는 마네킹 끝보단 2cm 정도 길게 잡아주면 돼요. 한 번에 잡고 자른다. 그러면 한 번에 잡고 잘랐을 때 커트 순서는 가운데 자르고 양쪽 끝을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라야 돼요? 왼쪽 자르고 오른쪽 자른다. 그래서 하나, 왜냐면 스퀘어는 정확하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가운데 자르고 양쪽 끝으로 가면 틀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먼저 어떻게 잘라요?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잘라? 먼저 잡고 뒤에서 원래는 어떻게 서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 반대편 떨어졌을 때 라인이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자로 뒤에 잘라줘요. 그러면 스퀘어로 잘렸다는 건 이렇게 됐을 때 홈에 됐을 때 일자로 떨어지면 스퀘어로 잘린 거겠죠? 자, 그러면 옵션 2니까 연결해서 자르는 거니까 사이드 한 번에 연결해서 자를 거고, 자, 사이드 한 번에 연결해서 자를 때, 자, 어떻게 자르는지 잘 보세요. 자, 뒤쪽에서 먼저 이어백에서 떨어지는 먼저 측면 머리 내려서, 그리고 사이드 자를 때는 한번 고객 돌려서, 자, 사이드에서 내추럴 폴로 떨어졌을 때 자연 상태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 섹션 가이드 기준 보고 여기서 잘라주면 돼요. 그럼 다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스퀘어 돼요. 다시 돌아오면 스퀘어 돼서 보면 이렇게 여기 코너를 중심으로 해서 짧아지고 일자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옵션 2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섹션 나눌 때는 고개 원위치 해주고, 자, 고개 원위치 해준 상태에서 다시, 자, 섹션 한 번에 백과 사이드 나눠서, 자, 들어주고요. 다시 모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돈 어떻게? 백 부분 먼저 갖고 와서 뒤쪽에서 내추럴 폴, 자연 상태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라인 커트 진행하고, 사이드 틀어서 고객님 보고 고개 틀어달라고 얘기하고, 떨어지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한번더저 커트에 들어가면 돼요. 뒤에 부분 정확하게 센터 와서, 자, 킵해서 스퀘어 자르고 고개 돌려서 떨어지는 머리 약간 라운드로 잡고 커트. 자를 게 많이 없어서 다 내려 자를게요. 어차피 자를 게안 나와. 레이어가 좀 있어서. 다시 내려서, 뒤쪽에서 다 내려서, 자, 내추럴 볼. 자연 상태에서 떨어지는 느낌 만들어주고, 자, 뒤에 와서, 자, 하나. 고개 돌려서, 살짝 라운드로 둘 잘라줘요. 자, 그러면 라인 커트 끝. 자, 사이드와 백을 먼저 나눠 놓고 진행하는데, 자, 사이드와 백 나누고 뒤로 다 모발을 넘겨줍니다. 피보팅 하기 전에. 자, 그리고 센터에서 백 포인트까지겠죠? 백 포인트 어디예요? 여기.
여기까지 잡고 먼저 가이드를 잡아줘요. 자, 잡고 그대로 스트레이트 아웃해서 여기 보면 이게 라인 잘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자로 잘라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가이드만 아웃핑거로 잡고 여기 길이 맞춰서 첫 번째 가이드만 아웃핑거로 잘라줍니다. 이때 주의할 건 뭐예요? 섹션과 나의 손가락이 똑같이 수직. 자, 피보팅 시작되겠죠? 자, 피보팅 진행하게 되면은 여기서 자, 삼각형 모양으로 섹션 나눠주고 자, 나눠준 상태에서 어디 쪽으로 밀어줘요? 전 섹션 디렉션이니까 가운데 쪽으로 밀어서 이 섹션과 정확하게 만날 수 있도록 모발에 디렉션을 준 상태에서 그대로 스트레이트 아웃해서 이번에도 어떻게 손가락이 기울어지지 않게 잘라주죠. 근데 이게 인핑거 레이어니까 원래는 포지션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손가락 안쪽으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가이드 자르고 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잡았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잡고 자 인핑거 레이어로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이때 주의할 사항은 처지면 그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수평 유지하면서 레이어 잘라주는 거예요. 그럼 떨어졌을 때 레이어 층 단차 확인 다시 피보팅 백포인트 부분 잡아서 자, 이 섹션과 나의 손이 수평인 상태에서 들어준 상태에서 가이드 체크해서 섹션 뒤에서 섹션과 나의 손가락 수평인 거 확인하고 커트 자, 떨어뜨리는 거 체크 다시 반 버리고 자, 반 갖고 와서 여기서 프리비어스니까 이렇게 붙이면 안 돼. 이렇게 붙이면 뭐예요? 오버 디렉션 되는 거고 프리비어스는 이렇게 여기 있는 섹션에서 사이드 베이스를 줄 수 있도록 잡아서 각도 좀 들어주고 자 여기서 튀어나온 거 커트 그럼 떨어졌을 때 레이어가 어느 정도 형성되냐면 요게 레이어예요. 요게 레이어예요. 이게 라인 얘가 레이어 그럼 이미지 보고 레이어 좀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돼요? 각도만 더 들어주거나 길이만 더 짧게 해주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자를게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중단발 레이어 할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사이드 베이스로 이제 갖고 와서 자르면 되는데 자 버티컬 섹션 잡고 잡은 상태에서 자 여기서 자 인핑거 레이어니까 당연히 어떻게 잡아요? 손가락 어떻게 잡아요? 안으로 잡고 자 사이드 베이스니까 여기서 가운데로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잡은 섹션의 뒤쪽으로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서 가이드 체크해서 커트 진행해요. 다시 반 버리고 반 갖고 와서 자 사이드 베이스니까 내가 잡은 섹션의 뒤쪽에다가 디렉션 주고 그대로 갖고 와서 커트 자 반대쪽 다시 피본팅 자 꼭지점 중심으로 백포인트까지 갖고 오고 자 여기서 프리비어스니까 가운데 쪽으로 당겨 갖고 오겠죠 잡아서 자 가이드 체크해서 커트 다시 반 나누고 반 갖고 와서 섹션 보지 말고 손 봐요 자 손 다시 인핑거로 잡고 자 이게 프리비어스예요 이게 프리비어스 이렇게 되면 오버 디렉션 된 거예요 프리비어스 전 섹션 디렉션 주고 준 상태에서 내 손과 섹션이 수평이 됐는지 체크하고 커트 다시 반 나누고 반 갖고 와서 다시 프리비어스 잡아서 가이드 체크하고 커트 자 여기서부터 버티컬 시작되죠 자 버티컬 잡고 자 잡은 상태에서 프리비어스 잡아서 자 가이드 체크해서 커트 기존에 레이어가 있어서 자를 게 많이는 없어요 원래 가발이 좀 얕아져 있어서 그럼 다시 잡은 상태에서 자 프리비어스지
그러면 여기서 바디 포지션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옮겨와야죠. 사이드를 옮겨오고, 옮겨온 상태에서 자, 뒤쪽에다가 베이스 두고, 자, 여기서 튀어나온 거 커트. 잘라서 앞에까지. 오면, 사실 앞에는 자를 게 많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거, 쉐입이 뭐예요? 레이어의 쉐입이? 트라이앵글이잖아. 트라이앵글 레이어는 무슨 뜻이야? 여기는 짧고, 어떻게 길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길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이드로 갈수록 당연히 자를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백 부분 레이어 잘랐고, 떨어지는 위치가 저는 보편적인 레이어 느낌으로. 이 정도 단차 날 거예요. 근데 사진처럼 자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들어서 잘라주거나 아니면 잡았을 때더 짧게 자르거나 디스커넥션을 짧게 자르거나. 근데 저는 그냥 커넥션 하는 방법, 보편적인 방법을 생각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포워드 레이어 내는 방법 알려드리죠. 자, 포워드 레이어 잡았을 때 앞에서 헤어라인 모양대로 섹션 잡아줘요. 자, 헤어라인 모양대로 섹션 잡은 상태에서 자, 쭉 그대로 갖고 와서 자, 모발 잡아주는데 자, 가이드 뭐예요, 얘? 구렛나루에서 끌려온 얘. 쉐입, 섹션의 각도와 내가 자른 앵글이 동일선상에서 떨어질 수도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대로 잡고 구렛나루 가이드 길이 보고 커트. 자, 구렛나루 가이드 길이 보고 커트. 자, 두세 번에 나눠서 잘리셔도 상관없어요. 떨어지는 느낌 체크.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생기죠. 자, 가이드 맞춰서 커트. 떨어졌을 때 같은 길이로 잘랐다면 이렇게 양쪽 잡아보면 길이가 똑같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자르면 베이스 커트가 끝나요. 그래서 디자이너한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베이스 커트는 다 똑같다니까? 내가 추구하는 디자인의 방향성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가 중요한데, 레이어의 조금 양의 차이, 들어주는 각도의 차이, 텍스처를 넣는 이런 느낌의 차이에 따라서 스타일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머리를 자를 때는 손을 자르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심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디자인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딱 넣고 나는 슬림한 느낌을 만들고 싶다. 그럼 테크닉을 뭘 써야 될까? 플랫 레이어보다 좀더 들자. 레이어의 양은 많이 두지 말자. 그리고 엔드 포인팅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끝을 얄쌍하게 만들자.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포인팅 하세요. 그럼 다들 들어서 포인팅 막 해. 물음표야.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뭐였지?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은 좋은 디자인을 많이 찾아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디자이너 되는 지름길은 좋은 사진 많이 찾아보면 돼요. 잘하는 매장 될 거, 사진. 질감 처리할 때도 이렇게 보는 거지. 완전 달라, 뒤에서 보면 느낌이. 같은 길이로 잘랐는데 뭐가 더 가벼워 보여요? 여기가 층도 더 많아 보이지. 더 짧아 보이지. 같은 길이로 잘랐는데. 질감 처리에 의한 차이 때문에. 이런 거를 학습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질감 처리를 할 때는 양면을 동시에 하면 안 돼. 한 면을 해놓고 느낌을 보고 반대면을 따라갈지 아니면 수정할지 결정해야 돼.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걸 동시에 자르면 여기보다 여기가 가벼워졌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 없어? 느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교육은 제일 중요한 게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10%의 디자인 차이를 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지금 스타일에서 마무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고객의 이미지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를 같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해보면서 느끼는 거지. 아, 이렇게 했더니 좀 가벼워지는구나. 이런 경험치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지금부터 제가 20분 정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질감 처리를 양쪽을 다 하지 말고 한 면만, 오른쪽 면을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질감 처리를 해보고 블로우 드라이를 해보고 제품을 발라서 제품감을 느껴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해봐요. 그래서 20분 드릴게요. 다녀오세요.